예배란 무엇인가, 예배에 대한 정의도 배웠고요. 특히 또 찬양을 선곡하는 데 있어서 콘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 이제 성막의 비유에 의해 가지고 잘 어떻게 설명을 들었고요. 그래서 콘티를 짜는 데 있어 갖고 뼈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초대로 지금 또 선곡을 하고 있고요. 마지막 또 영광에 대한 부분도 배웠고요. 그래서 영광에 대한 부분은 참 제가 소망이 되고 갈망이 되더라고요.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께서 풀어주셔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, 손을 든다든가 무릎을 꿇는다든가 손뼉을 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말씀에 다 나와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. 하루는 이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풀어주실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예배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이나 어떤 임재가 있으면 되게 좋은 예배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좋진 않은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좀 깨달은 후부터는 내가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주님은 언제나 계시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고 나서는 언제나 좋은 예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실질적인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 될지도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까지 아주 친절하고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. 또 마지막 시간에 파트에이션 주시면서 기도해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예배를 향해 갈망하지만 또 동시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답답했던 무거웠던 마음들까지 주님의 그 따뜻한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음성 가운데 아주 다 녹아내리는 그런 귀한 치유의 시간까지도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제가 평상시에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고 또 남들에게 쉽게 그 예배 인도에 관해서 나눌 수 없었던 다양한 질문들을 이빠울 목사님께 할 수 있고 또 여러 지체들의 비슷한 고민들과 또 목사님조차도 그런 시간들을 다 겪으셨다는 거를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예배 인도를 영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것이 영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지체들이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관점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 예배 학교가 저에게 의미 있고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 예배하자 학교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. 기회가 되시면 꼭 함께 하셔서 네,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확인하고 또 격려받고 네,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